이거 다 드실 수 있어요 이거? 이야 고기 마블링 좋네. 야 너 진짜. 안녕하세요, 팥뿌리의 까오이 친년자 친년입니다. 팥뿌리 24. 오늘의 챌린지 주제, 24시간 동안 부자로 살기 대 거지로 살기. 정말 오늘은 승자 패자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. 아 그렇죠. 이거 어쩔 수 없다. 이건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? 선생님 지금 제가 뭘 찬 거죠? 유튜브 코너 씨한테 때 빌린 겁니다. 이 칼에 세 번 다이면은 당신들은 죽습니다. 나 스포츠맨 아니야. 나 거치로 각오해. 응, 너 거지. 시작. 그래 네. 일단은 뭐 그런 약간 올림픽 정신으로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? 아 그래도 좀. 진짜. 네 그렇죠. 한번 그렇지. 오. 아 비열한 놈. 뭐야 비열한 친구. 아 시발 미칠라. 나 재미없게 해요. 나 그냥 끝낸다. 여기 찔렸어. 여기 찔렸어. 현재 시간 2시 33분. 선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어? 옛날에 돈 없을 때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밟아보는 거야. 이 과정을. 밟고 말지. 말할 것도 없이 부자지. 자 이거 받으세요. 오 현금이야? 진짜 그거 뽑았나요? 브루마블. 오와. 진짜 100만원이 한국은행이네. 뭐하는 거야? 와 살면서 돈 싸다고 맞아본 게 소원이었는데. 강훈씨도 이거 받으세요. 야 이거 와 만원. 어? 야 이건 알잖아. 대신 강호에게는 찬스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. 나중에 필요하실 때 전화주세요. 그럼 뭐가 되는 거죠?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. 거짓인 것도 서러운데 아는 것도 없어.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0만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다, 1000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. 이 챌린지의 기준일 뿐이라는 걸 그렇죠. 알아주십시오. 그래도 오늘 전 부자에. 택시. 아 이거 택시 리더가 편하네. 백화점을 일단 가자. 시작부터 백화점. 오랜만에 쇼핑 하자. 간만에 올라오니까 힘드네요.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팥뿌리의 옥탑방입니다. 오늘 하루는 여기서 묵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백화점 좋아. 야, 옷 많다. 와, 씨. 비싼데. 쩔지 마라. 아 이게 이사할 때 급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잘라면 청소부터 해야겠네. 원래 위치 밤잠수. 어이 괜찮다 이거. 멋있는데. 꽃 모양도 있다 꽃 모양. 쓰레기는 대충 한 두 봉지 정도 나왔고요. 끝이 보인다! 되게 스포츠 쪽에 관심이 많네. 래퍼들 멋부리는 거 너무 멋있더라고. 스웨그. 목걸이 탁 차고 이거 체인 이거 막 들고 막 이렇게 운신도 원래 해야 된다. 운신이 좀 있어. 이제 말했던 이펌드 스웨그. 상당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? 이제 제가 가져온 이불을 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여기가 제가 지내게 된 방입니다. 이 영현 리치 해가 이거 침대도 있다. 어 개폭신. 어 지금까지 침대가 리치 진이에요. 야 이리 go we just go the house noise. 아, 빨래 해온 거라서 냄새 편한. 자 이제 자리도 잡았고요. 간만에 옥탑방에 와서 뭘 해야 되느냐? 일입니다 일 여러분들. 언제까지도 옥탑방에 살 수 없지 않습니까?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나의 신세를 바꾸기에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일합시다. 비싸다.
비싼 곳은 다른데. 아직 저녁을 안 먹었는데 쇼핑 끝나고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스타벅스에 왔습니다. 밥 먹기 전에 먹는 커피 나쁘지 않아. 밥 먹고 나서 또 마시면 되지. 스타벅스 또 온다고.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데? 지뢰찾기. 지뢰찾기 하고 있노? 아 재밌어. 아 재밌어. 아이씨 잘 봤다. 저 지금 이제 아웃백에 왔습니다 여러분. 진짜 보면 깜짝 놀랐거든요. 진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진짜. 지금 식전빵이 나왔거든요. 식전빵? 에이 이런 걸로 처음에 접하지. 이거 제가 먹겠습니다. 후회하지 마세요. 치아라. 이거 빵 먹어. 배고파. 요거 제가 한 3년 전에 진짜 돈 없을 때 썼던 방법인데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 딱 먹으면 내일까지도 버틸 수 있어요. 그때보다 살 쪄서. 지금 메인 메뉴는 나오지도 않았거든요? 이거 아니 시장에 불과. 보통 파스타도 메인인데 어디 가면. 야, 사이즈 맛있다. 참을 수 없다. 빨리빨리 먹어요. 에피타이저 다 필요 없어. 요거 요거. 스테이크에서 1kg밖에 안 나온다는 희귀 부위 새우살입니다. 땡스 임마.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와 미쳤다. 이걸 나한테 왜 보내는 거야? 아 토스트 진짜 좋아하는데. 이거 다 드실 수 있어요 이거? 아 남기면 되지. 그림의 떡이다. 아씨 맛있겠다. 아씨 아,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. 4달러? 1달러? 지금 강호이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? 혈 사봐라. 안 된다. 안 된다. 참아야 된다. 지금은 안 된다. 와, 뜯어먹으면 재미가 있어. 이야, 고기 마블링 좋네. 이게 부자의 삶이지. 너무 미련하게 많이 먹는 거 아이가? 언제 또 이런 경우 해보셨어요? 아, 왜 불러? 자는 거 아이가 이러다가? 아, 자는 거 아이가? 선생님, 예. 컵라면이 1,150원입니다. 저렴하네요. 조용히 하시고 찬스 쓰겠습니다. 갑자기 찬스 쓴다고? 컵라면을 먹는다고 이 자식아! 다 필요 없고 저 차비도 없습니다. 버스비도 1,300원이니까 옥탑방으로 당장 오십시오. 배터리 없으니까 이만 끊겠습니다. 누가 뭐 잘 기능하시는지. 아 귀엽다. 집이 깔끔해졌네. 잘 되더만 되냈네. 나를 그렇게 내려다보지 마라. 다 필요 없어. 난 컵라면 만 먹게 해주세요. 탱귄탕탕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기면 포워크 스테이크 주는 겁니까? 찬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아 근데 그 찬스 이거 스테이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. 네. 가위바위보. 아, 먼저 하겠습니다. 나이스. 불쌍한 강호에게 찬스 기회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. 오! 와, 욕먹을 각오하고 준다니. 자, 이 중에 하나 고르세요. 오! 노랭이가 준 기회. 오!
없어. 박광이지. 아니, 아유, 확인해 보세요. 우와, 야, 너 진짜 1,000원, 5,000원 오는 게 훨씬 많네. 저는 결국 작은 컵으로 150원 남았습니다. 뭐 비록 아웃백 스테이크는 아니지만 요 나름대로 또 맛은 있거든요. 당신 뭐야? 딱 봐도 컵만 그냥 먹고는 그걸 해서 마시는 게 이상하지. 당신 저한테 주면 욕 먹을 텐데. 룰도 룰이지만 지 생사 보락을 함께한 전우가 돌출 굶고 있는데. 오. 야, 그걸 못 본지 아니야. 출세한 친구 덕에 분식 먹는다. 뭐 이렇게 돈을 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? 인지도를 이용한 그런 거 뭐. 이거 다 많이 알아봤을 텐데. 알아보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밥을 주진 않잖아요. 샤워를 방금 끝내고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. 가운도 있으려지. 와우. 오오. 오! 내일 또 동생이 부산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부자가 된 형의 모습 보여줘야지. 아, 예비군 온 것 같다. 안녕. 자는 것도 우아하게. 11시 11분. 빼빼로. 아, 너무 잠자리가 편해서 푹 잤네. 네, 아, 이제 나갑니다. 즐거웠다, 호텔룸아. 아, 죽었다. 아, 너 혹시 뭐 촬영 도와줄 수 있나 오늘?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차비가 없어가지고.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밥 좀 사줘. 네, 동생과 만났습니다 지금. 저한테 동생이 있다는 건 몰랐죠? 아, 어색하네요. 점심 먹자. 먹고 싶으면 다 사줄게. 난 좀 그림이 좀 그런데 맛있네. 잠깐만.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는데? 2시 반이요. 2시 반? 어. 그러면 나 스테이크 사줘. 아니 이 정도, 아 농담이야. 아니 불고기 먹어서 사다 주고 스테이크로 갚으라고요? 농담, 농담. 그러면 뭘로 갚아요? 소박하게. 네. 랍스터. 현재 시간 2시 58분 챌린지가 종료되었습니다. 아쉬워. 좋았니? 아, 아쉬워. 좋았냐? 네가 본 나의 모습. 그건 정말 일부분에 불과해. 어땠는데요? 나머지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.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다면은 다음에는 어떤 챌린지가 더욱더 재밌을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핫뿌리가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스! 커밍송 기대해주세요. 저 좀 남았죠? 근데 남았지. 빨리 다 내놓으세요. 빨리 다 내놓으세요. 아, 왜 저거 내 거다! 아니 내 거다!